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 월요일은 금요일 같은 월요일을 보내셨었죠. 오늘은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이틀을 잘 견뎌내시면 또 주말이 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박상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158표, 우선은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만 참여했고요. 야당 의원은 빠진 가운데 찬성 151표로 인준이 가결이 됐네요. 자,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된 상태고요.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명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정치권은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갈 길 멀어만 보입니다. 오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준비되어 있고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부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까지 정치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뉴스 정면승부의 신동진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 어떻게 됐나요? 예, 처리됐습니다. 네. 아,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명시 문제를 놓고 오늘 뭐 정면 충돌 네.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본회의도 2시에서 4시로 연기하면서까지 계속 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결국 본회의 직전 극적인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대목은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되어 있는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무기구의 합의대로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으로 명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네. 새누리당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목표로 논의는 시작하되 구체적인 수치 명시는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네. 서로 맞서고 있었죠. 전혀 다른 입장이었죠. 네, 결국 여야는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지 즉 이 첨부 서류에 명시하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는 재정 가운데 20%인 약 66조 원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내용도 이렇게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우여곡절 끝에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연금 대목은 별첨으로 붙여서 어쨌든 극적인 합의를 했다. 자,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 계속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뭐 사실 반쪽짜리 개혁이다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개혁이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야 내부에서도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 계속되고 있고요. 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김태우 의원은 아예 백지화 요구까지 이렇게 했죠. 아침 회의에서 나왔죠. 예. 그리고 야당이 이 소득 대체율 50%를 규칙에 못 박자고 한 것은 이 목표의 수치를 법적 강제성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네. 부칙 그것도 별지 첨부 서류에 넣는다는 게 과연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또 앞으로 또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또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자 그런 와중에 이게 정치적인 사안인데요. 홍준표 지사의 검찰 소환이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결국 홍준표 경남지사를 이번 주 금요일 모레죠. 여기 모레 소환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이 숨진 지 정말 한 달 만에 리스트에 올린 여권 인사가 이제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홍 지사는 모레 오전 10시 특별수사팀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홍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 홍 지사는 검찰 소환이 결정된 뒤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뭐 사실 홍 지사 최근 들어서 인터뷰 많이 꺼리지 네. 않았습니까? 인터뷰를 오늘 자청을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홍 지사는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이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받아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일한 증인을 한 달 동안 검찰이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진술 조정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된 자신의 측근 강모 씨에 대한 해명도 있었는데요. 이 한편 검찰은 오늘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 오후에는 이전 총리의 재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한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보선 전까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사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네네. 오전에 홍 지사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군요.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내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바로 내일로 다가왔죠. 이번 경선에 출마한 최재성, 김동철, 서른, 조정식, 이종걸 의원 지금 말씀드린 건 기호순이고요. 네. 압도적인 후보가 없어서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5인 5색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랬죠.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갈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결선에 누가 오를지도 예측 불가입니다. 네. 이번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 경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 1, 2위가 이 결선에 진출을 해서 최종 투표를 거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네. 이 기존의 친노 대 비노 간의 대결에다가 4.29 재보선 패배 이에 따른 또 후폭풍 또 내년 총선 등이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또 여기에 연금 개혁 문제까지 나오면서 선거 구도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네. 이 경선이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이 친노 대 비노 간의 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는 그렇죠. 한데 그렇죠. 이 후보들은 뭐 사실 이 후보들을 계파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실 선거 구도를 조금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범친노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이게 좀 이게 뚜껑 열 때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누가 되든 뭐 앞으로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을 그렇죠. 이끌어야 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예, 예. 경제 활성화 법안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 오늘 그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네. 이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 오늘 그 본회의에서는 3개 법안만 처리가 되고 6개는 처리가 무산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이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뭐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을 조금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원지원법, 국제자유구역법 등입니다. 네. 이 가운데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뭐 3년 전에 뭐 7월에 제출이 됐으니까 뭐 거의 뭐 3년 가까이 계류 중이고요. 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정부와 또 이 의료 민영화가 로 가는 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그 야당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그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잇따라서 이 경제활성화 법안 뭐 30개를 발표하면서 네. 국회에서 좀 조속하게 좀 처리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9달이 지났는데 20%가 넘는 법안이 아직 뭐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도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조금 좀 두렵습니다. 우려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바닷속의 유물을 찾기 위한 마도 4호선 발굴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보물들이 나오게 될까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재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 영국으로 가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영국, 우리처럼 치열한 선거 유세 하고 있을까요?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영국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희망은 저 기운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 노래 IBK 기업은행. 네, 충남 태안국 마도 앞바다 국내 수중문화유산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마도 4호선이 본격적으로 발굴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유물들이 발견될까요? 또 마도 5호선, 6호선 이렇게 계속해서 선박들이 나올까요? 오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재구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 소장님 희성이시네요. 네네. 네네. 네. 아, 지금 이 바닷속 경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마도 해역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아, 우리가 흔히 이제 만리포 해수욕장 하면 태안 쪽에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조금 남쪽으로 오면은 그 끄트머리에 그, 신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신진도. 네, 신진도라는 네. 섬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바로 그 옆에 북쪽으로 마도라는 작은 섬이 있고요. 그 네. 부분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진도는 네. 육지와 연결돼 있는데 거기서 네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마도라는 네네. 섬이 있고 예, 예. 그 섬이 있는 해역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이 발견됐길래 이 바닷속 경주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 어마어마하게 발굴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굴을 지금 벌써 한 8, 9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 배가 3척이나 나왔고요. 네. 그것 말고도 이 안에 빠진 그 닻을 내리치게 쓰는 닻에 추가되는 돌이 있어요. 닻돌. 닻돌. 네. 예, 그 추만 100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여기서 그런 잠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동안 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된 문화재들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자기를 비롯해서 네. 곡물, 곡식도 있고 철솥도 네. 있고 청동 그릇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무로 만든 상도 있고 아주 많은 유물들이 나왔고 그 점수로 따지면 한 2만 5천 점 되죠. 엄청나게 많군요. 네네. 아, 이게 이 저 마도를 그동안 모르고 네. 저는 어릴 때 그냥 이 TV에서 보고 들었던 신안 앞바다만 네. 보물의 바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아, 마도가 또 무궁무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 2, 3호선을 발굴했고 지금 네. 이제 4호선 발굴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건데 네, 네.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선박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네. 들리는데요. 네. 이게 마도 4호선 이렇게 명명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 네. 저희들은 그냥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서요. 네. 그 배 이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번호로 그 지역이 마도 해역이니까 네. 첫 번째 나온 배는 1호선, 네. 두 번째 나온 배는 2호선 이렇게 해서 이제 4호선이 나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 이름을 그냥 붙이신 네. 거고 네. 그럼 일단 발굴이 되고 나서 이게 뭔가 네. 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네. 그 배의 역사에 대한 추정을 역으로 네. 해나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게 배가 침몰됐다는 기록들은 많지만 그동안 네. 마도에서 아직 조선시대 선박은 한 번도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네. 그 기록상으로는 많은 배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사고를 많이 입었다는 기록은 엄청나게 나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동안 고려시대 배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가을에 여기서 그 분청사기도 나오고 백자도 네.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발굴하는 배는 조선시대의 배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시대 배를 지금 발굴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마도 1, 2, 3호선은 모두 네. 고려시대 선박이었던 네. 거고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분청사기나 네. 백자 등이 네. 지금 4호선 주변에서 발견된 걸 보면 조선 네.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네. 거죠? 네. 거의 틀림없이 조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도 4호선 주변에서 지금 네. 발견된 많은 유물들 또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아직 4호선 주변에 많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분청사기가 일부 나왔고요. 네. 또 그 주변에서 아주 백자가 그 굉장히 상태가 좋은 조선 후기 백자가 111점이나 나왔습니다. 아, 맞네요. 네. 네. 근데 작년에 그 정도 나오고 날씨가 추워져서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네. 중단을 하고 올해 다시 시작하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올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작 네네. 단계다.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발굴되는 유물들을 통해서 마도 네. 4호선을 통해서 네.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추정하고 계세요? 네, 첫째로는 그동안 우리가 조선시대 배가 이렇게 그 해로로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서해안을 왕래하던 배가 어떤 형태였는지. 배의 모양? 선박, 예, 그 배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 자료가 없는데요. 네. 이것이 실증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서해안은 뻘이 많아가지고 네, 뻘 그렇죠. 속에 묻혀 있으면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모든 그 변화되는 상황과 차단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뻘 안에 보존이 네. 오히려 더 잘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썩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이 전부 그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그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요. 야, 소소장님 네. 말씀 들으니까 이번 네. 마도 4호선이 발굴되면 네. 그 조선시대 선박 기술을 비롯해서 네. 생활사 등 역사적 네.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클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네. 뻘 안에 이 배의 잔해가 또 묻혀있는 것을 네. 이 찾아내고 캐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발굴 작업에는 또 로봇이 투입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네.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 그 지금 현대에서 그 선진국에서 수중 발굴은 발굴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누가 찾느냐가 그 관건입니다. 누가 먼저 얼마나 잘 발견하느냐. 찾아내느냐. 네.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금을 캐는 것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네. 금이 어디 있느냐를 그 찾아내는 그 금매가 내는 그 기술이죠. 네. 근데 그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그 아주 그 선진국으로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해양플랜트 연구소라고 해양수산부 그 산하에 있는 그 과학연구소와 합작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세계 최초로 그 클랩스터라고 하는 네. 그 개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랩스터군요. 네. 이렇게 바닷개처럼 생겼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로봇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 바닷속은 육상보다 발굴하기가 너무 험하고 위험하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차디찬 겨울에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악조건일 때 미리 이 로봇을 투입해가지고서 그 상황을 테스트하고 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잡아내는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아,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네. 발굴을 위한 투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네, 지금 그렇죠. 말씀 주신 그 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네. 국책기관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수부 산하에 있는. 네네. 그럼 이게 또 아무리 로봇이 발견을 위해서 탐사를 하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잠수사분들이 발굴 작업에는 또 투입되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거기서 네. 어떤 징후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직접 이제 잠수사와 또 우리 연구 직원들이
다이빙을 해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서 정밀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참 궁금한 게요. 네. 보물선이 해저에서 발견된다. 그럼 이게 세간의 관심이 큰데 네, 네. 제가 이제 해외의 해양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네. 이 개인들이 또 돈을 투자해서 탐사선을 네.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과 선박. 앞으로 네.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국민의 소유죠.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네. 박물관의 그 유적들은 보존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전부 유물도 수거해서 깨끗이 그 세척도 하고 보존 복원 처리도 하고 배도 똑같이 다 건져내 가지고 조립하고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해서 나중에 국민들 앞에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아, 거죠. 예, 국가적인 유물을 네. 발굴해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네. 아, 이게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왜 왕릉이라든가 뭐 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종종 도굴 사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이 해저 도굴은 네. 위험성이 없습니까? 신안 앞바다 때는 많이 유물들이 네. 또 도난됐던 사례도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아주 그것이 조금 많이 이제 그런 그 문제가 됐는데요. 네. 지금은 국민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어쨌든 해저 도굴은 뭐 육상 도굴보다는 많이 위험하고 어려울 것 같으네요. 네네. 자, 앞으로도 뭐 이 닷돌이 100여 점 이상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네. 4호선만 해도 이제 초기 단계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또 네. 모를 일입니다. 자, 엄청난 유물들이 바닷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게 되길 기대하면서 네. 자, 바닷속의 경주라고 불리는 마도를 네.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재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순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IS가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무함마드 풍자 만화 전시장 총격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크고 쓰라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머지않아 IS 전사들의 무서운 행동을 보게 될 아. 것이라고 휴가 테러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IS가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본토까지 IS의 직접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아, 미국 정부는 사살된 용의자가 트위터에 IS를 추종하는 글을 남겨서 IS와 연계된 테러일 가능성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이번 테러 용의자 두 명은 모두 무슬림으로 30살 심프슨은 2006년부터 FBI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5년 전 테러 단체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또 34살의 수피는 미국 태생이지만 파키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최근 IS와 연결된 SNS 계정에 미국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글들이 잇따르는 등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미국 15개 주에 훈련된 전사 71명이 우리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 미국의 공습으로 수세에 몰린 IS가 미국판 샤를리 에브도로 불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 본토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한동안 IS 공격 잦아드는가 했더니 미국은 이제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팔 강진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네팔 강진 발생 11일째를 맞아서 수도 카트만두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AFP 등 외신들은 지난달 25일 지진 발생 이후 카트만두를 떠난 주민이 9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 이는 카트만두와 인근 랄리푸르 등 네팔 수도권 전체 인구 250만 명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카트만두 버스터미널에는 여진 공포 등을 피해서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폭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혼란을 틈타서 인도에 근거를 둔 인신매매 조직들까지 네팔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구호의 숨길을 가장해서 네팔 여성들을 꿰어 사창가로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7,600여 명, 부상자는 15,0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에 불법 입국한 뒤 억류된 미국 한인대학생 주원문 씨가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입국 이유를 밝혔죠? 네, 단독 회견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22일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 뉴욕대생 주원문 씨가 입국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이를 통해서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직접 입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 씨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미국 CNN 기자를 만나서 북한에 호기심이 있었고 지난 2월부터 입국을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단둥에서 철조망을 두 번 넘어 돌아갔으며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 군인에게 잡혔다면서 체포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 씨는 불법 입국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대학생이 불법 입국했다가 북한 당국의 반대로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주 씨는 북한 측이 인간적 최고 대우를 해줘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 3개의 욕실이 딸린 거처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 텔레비전 등은 쓰지 못하고 있지만 이해한다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씨는 아직 남한이나 미국 측 인사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YTN 국제부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 영국으로 가봅니다. 이 영국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이 양당제 국가죠. 또 한편 왕실에서는 공주님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로열 베이비 뉴스가 있죠. 다양한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 예, 안녕하세요. 영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은 내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예예. 예. 네, 보수당과 노동당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 선거 유세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보수당의 굳히기냐, 노동당의 뒤집기냐, 네. 두 정당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당이 이런 유례없는 승부를 펼치는 바람에 보수와 진보의 뚜렷한 색깔이 드러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공약과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보수당과 노동당 가운데 누가 제1당이 될지 예측 불가한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의 조사에서 보수당은 34%, 노동당은 33%를 얻었고요. BBC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와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30시간이 넘는 그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양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연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그 스코틀랜드 독립당도 막판 선거 유세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박빙이군요. 그런데 이번 네네. 이 영국의 선거 결과를 유럽연합, EU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영국이 혹시라도 EU를 탈퇴할 문제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보수당은 집권을 한다면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와 이민자 급증에 따라 생긴 영국인들이 반유럽연합 정서를 자극하는 선거 전략인데요.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실제로 영국이 탈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 제시만으로도 파운드 하나 증시가 요동을 칠 정도로 관심은 아주 뜨거운데요. 진짜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그동안 EU 안에서는 자유였던 이주나 이민 정책이 바뀌게 되고요. EU 예산이나 EU 정부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유럽연합이 영국의 총선 결과에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한편 영국 왕실에서는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잖아요.
이 로열 베이비. 네네. 그런데 인터넷에서 네. 보니까 이 공주님 이름 짓기로 뭐 이 누리꾼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름이 뭘로 정해졌나요? 네, 지난 2일이었죠. 그 영국 왕실에서 25년 만에 그 공주님이 태어났는데요. 아, 오랜만이군요. 이름은 예예예. 네. 예, 예. 이름은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로 정해졌습니다. 기네요. 네. 좀 길죠. 그 샬럿은 할아버지 이름인 찰스의 여성형 이름인데요. 네. 그 18세기 조지 3세의 왕비 이름이 되면서 알려진 이름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영국인들이 그 새 공주 이름 맞히기 그 배팅에서 네. 그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 개의 이름이 결합이 됐네요. 샬롯,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네.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고요. 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궁금한 게 25년 네. 만에 영국 왕실에서 태어난 공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왕위 네.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샬럿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조지 왕자에 이어서 영국 왕위 서열 4위에 올랐습니다. 아, 네. 그 예, 공주의 탄생으로 그 왕위 계승 서열의 그 계보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 삼촌 해리 왕자는 5위로 밀려나고 네. 작은 할아버지인 앤디 왕자는 6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오빠인 조지 왕자가 뭐 일찍 사망하거나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주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도 그 영국 언론이나 국민들은 서열을 떠나서 네. 오랜만에 왕실의 공주 탄생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탄생 며칠 안 된 샬롯 엘리자베스 네. 다이애나 공주님은 왕위 서열 4위입니다. 벌써. 야, 네. 지금까지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오르정렬 차오르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잘생겼다 2588 2588. 네,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